환상적인 얼음의 장난감이자 현실적인 드림카로 불리는 신형 SUV가 국내 출시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할 덩치와 공간, 퍼포먼스까지 훌륭한데 대체 어떤 모델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애증의 브랜드 아우디는 벤츠 BMW와 비교해 유독 기술력을 내세우는 브랜드입니다. 판매량 3위 자리를 두고 볼보와 다투게 되면서 뭔가 자극을 받았는지 최근 들어 RS6, RS7 퍼포먼스 등 고성능 차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 SQ7 역시 비슷한 맥락의 차량입니다. 중대형 SUV인 Q7의 최상위 버전으로 7인승 패밀리 고성능 SUV라는 자리를 확보하고 있죠. 한국 시장엔 사상 최초로 도입된 SQ7인데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SQ7은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플랫폼을 공유하기에 가난한 자의 람보르기니라는 칭찬 같은 농담까지 있는데요. 팰리세이드보다 7cm 이상 긴 전장 5066mm, 휠베이스 2900mm의 중대형급으로 경쟁작 GLE나 X5보다 약 14cm나 더 깁니다. 오히려 대형급인 X7 쪽에 더 가깝죠. 큰 덩치를 좋아하는 한국 스타일이랄까요? 차량인 전면부엔 아우디 SUV 특유의 팔각 싱글 프레임 그릴과 격자 무늬가 새겨졌으며 자랑스런 SQ7 배지가 눈에 띕니다. 국내 출시 트림은 블랙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기에 이 사진처럼 앞뒤 범퍼, 그릴, 윈도우 몰딩 등이 모두 검게 칠해진다 하네요. 독특한 형태의 HD 매트릭스 LED 레이저 헤드램프엔 Y자로 갈라지는 점선 DRL이 시퀀셜 방향 지시 등과 웰컴 라이트를 빛내며 자동차도 만드는 전구 회사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범퍼 끝단의 큼지막한 에어 인테이크는 고성능의 향을 내죠. 육중한 측면부엔 하나로 이어진 DLL과 7인승 패밀리 SUV라는 티를 풍기며 쿠페형인 Q8보다 정통 SUV에 가깝습니다. 툭 튀어나온 팬더는 칼 같은 라인을 통해 차체와 선명하게 구별되네요. 휠은 22인치 5암 엣지 스타일을 탑재해 역동적이고 6피스톤 브레이크가 장착되죠. 후면에선 좌우로 뻗는 라인과 테일램프가 선명하며 DRL을 닮은 시퀀셜 그래픽이 눈에 띕니다. 재미있는 점은 테일게이트가 쉘 타입이기에 후면이 통째로 열린다는 점인데요. 신형 산타페어도 닮은 방식입니다. 다만 트렁크를 열 때 테일램프 전체가 함께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범퍼에 이런 커다란 막대 램프가 들어간다는 점이 아쉽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범퍼 하단의 큼지막한 디퓨저와 쿼드 머플러가 고성능의 맛을 내주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12.3인치 버추얼 콕핏 클러스터와 10.1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8.6인치 공조개 디스플레이가 첨단의 맛을 여실히 내주며 카본 벡터 인레이, 디나미카 소재, 나파 가죽 패키지 등이 실내를 장식합니다. 앞좌석 통풍, 마사지, 열선을 제공하며 HUD와 4존 에어컨, 23개의 뱅앤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2열 공간은 역시 여유로우며 3열까지 제공하는 7인승 구조이죠. 트렁크는 기본 402L, 2열 까지 접을 시 완전 평탄화로 1970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차박도 시도해볼 만하겠죠? 세 번째, 제어입니다. 4리터 V8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이 탑재되며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함께 최대 507마력, 78.51kg미터의 토크로 0-100 4.5초를 기록합니다. 콰트로 4륜 구동이 기본이네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과 5도의 후륜 조향을 지원하고 액티브 롤 스테빌레이제이션 시스템은 롤을 억제해줍니다.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6.7km죠.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등을 포함한 풍부한 ADAS도 기본 제공합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현재 국내 출시가 완료됐고 1억 4,800만원에 책정됐습니다. BMW X5 상위 모델과 벤츠 GLE 53 AMG와 경쟁하는데 특히 GLE 53보다 70마력이나 높기에 가성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죠. 공식 딜러사를 통해 판매하는 모든 아우디 모델의 기본 보증인 아우디 워런티를 5년 또는 최종 주행거리 15만km 까지 보장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Q7의 이 정도 상품성과 가격이라면 과연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하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렙.